저희 세종로 호텔 현장은 34개월간 지하 7층, 지상 25층 규모로 공사되었으며 이제는 317개의 객실과 스파, 수영장, 연회장 등 6개의 식당을 가진 포시즌 호텔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 저희 현장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 안전 등에서 최대 34명까지 조직원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발주처 인수인계를 위해서 파트별로 한 두세 명 정도만 남아서 현재는 18명 직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포시즌 호텔을 하면서 좀 놀란 거는 품질의 기준이 좀 많이 명확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공사 중에 운영에 대한 운영자를 임발부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목소리를 현장에다 반영을 하면서 좀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는, 예를 들면은 객실 안에 샤워 트렌치가 보통 라인 트렌치는 한 1m 이상 되거든요. 근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길이까지는 필요 없고 유지보수하기 쉽게 훨씬 폭을 좀 줄여라. 아무래도 호텔 마감을 짓다 보니 주위의 호텔들이 어떻게 마감이 지어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많이 가서 최근에는 호텔 투어가 제 취미가 됐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 현장에서 태백산 등반을 했었는데요. 그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과 마무리 짓고 전 직원들이 버스를 이동해서 새벽에서 버스에서 잠을 자고 새벽 산행을 해서 아침에 등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안전기어까지 지내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그런 안전기어인지 기분이었는지 몰라도 저희 현장이 300만 무대를 달성했고요. 지금도 직원들이 함께했던 가장 좋았던 기억을 얘기를 하면 태백산 산행 등반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현장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함께 고생했던 저희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전 프로젝트에서 호텔 경험이 많으신 호텔 전문가분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 여의도의 콘넷 호텔이나 인천 H2 호텔에서 이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이제 대거 이제 저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호텔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치적 이점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호텔에 오는 모든 손님들, 그리고 심지어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사 측에서도 이 광화문 경복궁 거리, 그리고 저쪽 멀리 보이는 청와대, 그리고 이 북쪽으로 보이는 산, 이런 경치들을 보면서 마지못해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이 호텔에 꼭 와서 1박을 하면서 이 멋진 경치를 즐기고 싶습니다. 세종로호텔 현장은 대림산업의 모델하우스이다. 세종로호텔 현장은 세계 최고의 럭셔리 호텔로서 향후 대림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 되기에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종로호텔 현장은 대림의 광화문 프라이드입니다. 왜냐하면 교보 리모델링,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디타워 현장, 그 뒤를 잇는 우리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포시즌스 호텔은 제게는 졸업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배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작품입니다.